드디어 닭장이 완성되었어요. 자, 지금부터 자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문은 동네에서 철거하는 집의 문을 얻어왔고요. 위에 지붕은 그 철거하는 집의 하늘 지붕 양철판입니다. 얻어놓았다가 했고요. 옆에 이 판넬은 맨아트 손에 보면 남는 게 있어요. 그런 남는 것들로 했습니다. 양계장을 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쪽제비입니다. 쪽제비가 들어가게 되면 닭을 다 잡아먹어버리죠. 그래서 안에 이렇게 튼튼하게 철사로 된 거를 저희가 하고요. 밖에는 또 쥐, 쥐의 침이 또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양계망으로 이렇게 하는데, 양계망이 이거보다 작은 게 있어요. 5,0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크기, 더 작은 크기의 양계망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위에도 양계망을 다 설치했어요. 왜냐하면 쥐가 위로 들어갔기 때문에. 천장은 이렇게 나사로 박아서 고정을 했습니다. 바람이 안 날리게. 요 문은 고리를 이렇게 용접으로 고리를 만들었어요. 아래도 한번 볼까요? 자, 아래도 이렇게 용접을 해서 달았고요.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. 닭집 치고는 참 고급스러운 문입니다. 네, 집하고 비슷하죠? 자,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는 아늑하죠. 그리고 이 나무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이렇게 닭들이 올라가서 놓을 수도 있고, 여기 알도 놓을 수 있게 이런 바구니로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. 바닥에는 이제 등결을 깔아 주어야 되죠. 그리고 이렇게 알 놓는 공간, 저 안에는 집이나 이런 걸로 넣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누가 쓰시는 건데, 저희 쓰시라고 또 이렇게 찬조 문화 아시죠? 이렇게 기부를 하셨어요. 안에 이렇게 알을 넣죠. 한 20마리나 30마리 정도 키울 생각입니다. 자, 이렇게 닭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크게 뭐 돈이 들어가진 않는데, 이게 하려면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.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죠. 닭들이나 뭐 동물이든 모두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알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안에 있어도 정말 공간이 아늑합니다. 닭을 키우면서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. 농사짓자 별빛촌 농장 유튜브입니다. 좋아요와 또 입이 안 돌아가네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저희 시골에 농사짓는 저희 별빛촌 농장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는데 인기가 많아지면 또 유명세를 탈 수도 있잖아요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. 이 나무가 참 저희 동네에 형님께서 주소 오셨는데, 아주 주소 온 것 같지 않게 이런 거 살려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주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죠. 아주 멋있습니다. 이게 이 닭집의 명품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